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 관련 제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 있는 제품, 흔히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은 많이 알겠죠. 밀리터리 유저들이나 이 총기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딱 모습만 보면은 바로 이 탄통이죠. 전시대 실탄을 넣고 들고 다니는 탄통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이었죠. 국내에 있는 MGR라는 업체를 통해서 예약 구매를 했었고 예약 주문을 받았어요. 선 예약 주문을 받고 생산을 해서 제가 실제로 제가 수령한 거는 한 좀 됐습니다. 한 5월 한 중순쯤에 수령을 한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쯤에 수령을 했고 예약 구매하고 한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요 썸네일 하나 띄워 드릴게요. 해외에서 여기 LCD도 있고 탄도 조절이 가능하고 요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제품의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LCD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이 제품은 탄을 지정을 해서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탄통 안에 비비탄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뚜껑을 열게 되면은 좀 빡빡한데 요렇게 비비탄을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채워놓은 비비탄은 대략 한 4,000발 정도 됩니다. 지금 4,000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거의 바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비비탄이 최소 15,000발에서 2만발 가량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비비탄이 안 들어가 있는 형태로는 밑에 알루미늄 판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그 제 생각인데 뜯어보진 않았지만 안에 서버 모터라고 해서 토크가 상당히 강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기어를 통해서 요 위로 요 위쪽으로 비비탄이 급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뚜껑 쪽에는 배터리, 기본적으로 딘스잭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에어소프트건에 사용하는 7.4V 리포 배터리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리포 배터리에 붙일 수 있게끔 벨크로를 한 세트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잭을 이렇게 왜 이리 빡빡해. 네, 요런 식으로 전원을 체결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온오프 스위치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는 흔히 많이 아는 그 버튼형 스위치예요. 그래서 LED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뚜껑을 덮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덮고 이렇게 켰을 때 여기 있는 온오프 스위치를 눌러서 전원을 켜게 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들어오고요.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꺼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비비탄 삽입은 이쪽이고 이쪽에 이렇게 홈이 하나 더 파져 있습니다. 이거는 비비탄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제가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M4 타입의 탄창입니다. 탄창이고 이 제품은 PTS에서 나오는 300발짜리 노말 탄창이에요. 탄이 삽입이 되면은 여기 보이는 요 게이지를 통해서 차차차 올라가는데 제가 이 탄창으로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이 탄창이 노말 탄창인데 300발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안에 스프링 장력이 강해요. 그래서 요 비비탄이 만땅으로 채워지려면은 상당한 이 모터 토크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토크를 다 채울 수 있을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뚜껑을 덮은 채로 작동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탄이 다 세거든요. 예. 이 부분, 요 파란색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눌러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전원을 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어이구, 탄이 흐르니까 제가. 요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비비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휴대폰으로 한번 찍었어. 자, 요렇게 작동을 하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요 하나를 동봉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령적으로 쓰는 요런 아답터 3D 프린터 출력물이에요. 내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마 이게 파손이 되면은 MGR 얘기를 하면은 비용을 받고 아마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요 탄창을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누르고 꾹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이면은 지금 탄이 쭉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 체결을 하면은 어이구. 아답터가 위로 톡 튕겨서 올라옵니다. 이 상당한 장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00발짜리 이 게이지가 다 올라갔죠. 그리고 잔탄을 제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탄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탄창을 테스트로 그 지정을 한 이유는 이 탄창의 스프링이 상당히 장력이 셉니다. 그래서 이 PTS-300발 노멀 탄창을 다 채울 수 있으면 웬만한 탄창들은 다 BB탄 넣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GBB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아답터가 요렇게 지금 이 일반적인 M4 타입이지만 우리가 뭐 GBB는 또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런 아답터를 구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봉된 것 중에서 하나가 이게 무슨 이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거의 쓰임새를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 주십시오. 예, 아무튼 끌 때는 버튼을 누르면 꺼진다는 것. 외부의 재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탄통이 하나 있습니다. 탄통과는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최저가로 검색되는 게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이 탄통이. 근데 생긴 거는 거의 똑같은데 피막이 요거는 무광이고 요거는 유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아마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탄통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 이 모양의 탄통, 실탄창을 쓰는 탄통들이 중고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써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제 탄통은 아니고 이렇게 레플리카 형태로 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사서 쓰면 좋을 것 같은 유저들은 뭐 게임에 가서 비비로드를 하나씩 하나씩 넣는 것보다 요거 하나 딱 들고 가서 그냥 쫙 넣고 게임하고 하면 편하겠죠. 근데 실제로 게임 가보면은 이거 들고 와서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저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있는 제품과의 좀 하위 호환 버전. 왜냐면은 내가 몇 발을 넣을 수 있게끔 지정하는 그 LCD 판넬도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고장 날 수 있는 요소는 이 스위치 부분은 고장이 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자가 수리가 가능한데 요 안에 있는 모터 구동부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엔기어에서 AS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구매를 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또 2차, 3차 분으로 아마 다시 예상 오더를 받는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니까 아마 MG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